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구구 이가은입니다. 4월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고 여기에 보유세와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앞으로 변화할 시장 상황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 어느 곳이 좋을지 참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똘똘한 한차를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모두 다 챙겨가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네, 부동산 이슈와 함께 실전 투자 전략을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의 투자 길잡이시죠? 오늘 모두 다 알고 계신 박영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02077-6357번으로 주저마시고 지금 당장 연락 주시고요.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은 1인 청년 가구의 실태와 그 심리를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먼저 박영신 소장님 어떤 소개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집 규모도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증가세가 또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건축 규모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의 발전 방향 또는 주택 시장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 특히 이제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더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또 입지 여건도 개선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청년 가구 주거 실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저가 소형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다가구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구에는 이제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보증금 월세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대부분 다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1.8% 정도 되는 게 이제 전세 수요인데요. 뭐 전세라든가 자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비용 중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걸 봤더니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평균 가격이 7,148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4,430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내는 부분은 그만큼 또 줄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보증금 평균 1,542만 원 중에 1,178만 원은 부모님한테 현재 보증을 받는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그만큼 지출 여력이 또 작아지면서 경제 활성화 또는 어떤 그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부담은 실제적으로 점수를 봤을 때도 거의 80점 이상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겠죠. 80점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보증금이라든가 월 관리비, 금융기관 대출 이자 그 순서로 따라가는데요. 임대료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와 현재 임대료는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또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 경제가 그만큼 자금이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주거 정책을 따지는 것은 장기 거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택을 원합니다. 50.6%죠. 그래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꼽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주거비 보조, 그다음에 청약제도 개편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도 절반 이상은 그냥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까지는 청년임대주택을 19만 가구,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고령자,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을 나누어서 100만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 입지 여건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되는 지역이 과연 어딜까라고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지 확보도 굉장히 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전세자금,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로 현재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또 고소득층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대부분 다 여유자금을 또 활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유자금은 누구한테 나온 돈이냐면요. 부모님한테 나온 돈입니다. 본인들의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당연히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서로가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의향이 있냐 없냐. 만약에 지금 현재 전세가나 월세가 워낙 비싸서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아, 53% 정도는 집을 살 의향이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주거비 부담을 그만큼 줄이면서 집에다가 그만큼 할애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이쪽 지역 특히 이제 임대 가구가 또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투자를 생각한다면은 소형주택에 어느 정도는 임대권이 갖추어진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관건이고요. 실수요자,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필요한 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를 좀 따져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1인 가구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구조라든가 아니면 평형대가 작아지면서 소형의 고가주택도 이제는 유행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셔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임대주택 활용이 더욱더 관건이 되게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1인 청년가구의 실태와 심리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1인 청년가구들은 저가 그리고 소형주택을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구조적인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볼 텐데요. 박영식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입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18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3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2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4,000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먼저 만나볼 곳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다세주택인데요. 학동역 하면 또 생활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입지여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이게 권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붙어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소득 수준도 높은 지역을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위치를 보시게 되면 왼쪽편으로 신논현역과 연결되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그 다음에 현재 학동역 7호선 연결되고 또 3호선, 그리고 가로수길까지도 걸어다니실 수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와 청담 삼성을 연결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연예기획사라든가 고가의 주택들, 고급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고요.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약간 고급,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다. 그만큼 이 지역은 소형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고급주택과 밀집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7호선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현재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그 주변에 경호라든가 보안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들, 평당 6천이 넘는 고가주택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소득 직장인이 또다시 말씀드린 많은 지역이고요. 따라서 이 지역의 직장인들이 소형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주변의 직장인 구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대형 영화사라든가 기획사들, 그 다음에 현재 고가주택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예 기획사뿐만 아니라 영화사 관련 또 관련 사업들, 또 포토샵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어떤 약간 고부가 가치 사업에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분이 굉장히 직장인 구성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걸어서 백화점까지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갤러리백화점부터 공원시설 같은 경우도 학동공원이라든가 도산공원까지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걸어서 운동하면서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편의로운 어떤 쾌적한 녹지공원까지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전철역 주변은 강남 지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안 잡힌 지역이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학동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복합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직장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 그다음에 현재 그 지역의 어떤 상권 확대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 구성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요건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전철역 라인으로 추가적으로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3개의 노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복합 환승장이 또 생기기 때문에 워낙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수익성은 당연히 나올 테고요. 학동력도 당연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환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직장인들이 이 주변에 또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현재 충분히 만들어진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건축 단지가 될 겁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만 가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고가 주택들이 또다시 그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과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삼성동의 삼성 복합 개발 지구가 실제로 범위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km 6km까지도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굉장히 활성화되는데요. 그 주변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이전이라든가 이전을 통해서 2만 5천 명 정도의 직장 인구가 늘어나고요. 관광객만 한 1천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확대되는 인구 구성이 그만 기대가 된다. 거기에 지하 구간, 지상 구간을 나누어서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컨벤션 호텔, 뭐 현재 공연장 시설까지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따라서 교통 여건도 그만큼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거기다가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진행되면서 여섯 개 층의 복합 환승장이 생기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확대된다. 그만큼 주변의 강남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입지 여건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국제 교류 복합 지구 개발에 여기 압구정 재건축 단지 추진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의 지가 상승 그리고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건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요즘에 신축 다세대들은 거의 아파트를 그대로 축소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보안 카메라, 그다음에 무인 택배 안까지 뭐 대리석 마감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면서 이 주변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또 어느 정도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킬 겁니다. 또 이 지역이 직장인 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임대료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랑 같이 중요한 가격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교통 여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호선 학동역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 매물 이제 강남 지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이라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을 테고요. 투자 가치 높게 또 가격 상승까지도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또 변화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3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25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금이 2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에는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7호선 학동역 초역세권 매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역세권의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물건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두 번째 알짜 정보도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5층 중 5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복층형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9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6,500만 원 예상했으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7,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2호선입니다. 방벽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주택인데요. 이 지역도 역시나 입지 여건이며 개발 호재면 참 많은 곳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복합 지구 외에 다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이 워낙 비율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업무 시설이 많은 상업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학군 시설이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서초동이고요. 그 서초동 주변은 실질적으로 업무 시설이 더욱더 확충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호선 방배역도 그 주변의 학군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교육제도 개편 때문에 이 주변에 또 인구 구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초 글로벌 ICT 특구 같은 경우도 현재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현재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고소득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부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 주변으로는 또 사실 거주지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으로 굉장히 가격 경쟁이 높아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까지도 뭐 차량으로 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변의 입지 여건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학군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등학교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런 학군 시설들이 좋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유해 시설들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주변에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또 학부열을 자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교육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서초문화예술특구 예정지와 가깝게 있습니다. 뭐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 주변이 아무래도 예술의 공간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근데 그 주변에 여권 개선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 여권 개선 또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문화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이 주변의 인구 구성 또 상권이 또다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세비 둥순선까지 연결이 되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만들어집니다. 가로수길 상권들이 대부분 다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권이 만들어지면 임대료가 아주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거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다 보시고요. 그 주변에는 백화점 시설, 법원 시설, 그다음에 종합병원, 뭐 말씀드린 예술의 전당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인구들을 만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면 RNCD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4개 권역으로 잘라서 실제적으로 3권역 같은 경우는 삼성 KT, LG, 그다음에 지역 특화 권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단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도시 지원 복합 권역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연구단지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 늘어난다. 그만큼 주변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럼도 지난해 한 세너 차례 했고요.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가 3조 원. 근데 현재 부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5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다. 그중에서도 반포와 서초해시 구간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 주변에 가깝게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볼거리가 많아지고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이 또 앞으로도 현재 여건상 그 주변의 녹지 공간과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 주변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미널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또 공연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주변에 또 볼거리를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가격 상승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한 교통은 물론 이 교육 환경 역시 강남 8학군 지역에 위치하면서 학부모들의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양재우면 R&D 센터와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건물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 10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뭐 대리석 마감이 돼서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었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나 뭐 엘리베이터 기본적인 구성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 내부 구성을 보시더라도 현재 실사전을 찍은 거고요. 그만큼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 주변에 흩어지는 일부 직장인들 또는 현재 가깝게 학군 수요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유해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임대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창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럴 만큼 투자 가치 높다 보시고요. 개발 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치 상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학군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들이 그만큼 풍부하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정리해드리면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2억 1,000만 원이고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95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출 가능금이 1억 6,500만 원,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7,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복층형 투룸 구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주택 확인해봤는데요. 궁금증 참 많으시죠? 소장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강남 물건 소액 투자 노하우와 관련한 주제로 박영신 소장의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재역 1번 출구 테마빌딩이고요. 02598-3444로 예약 꼭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 꼭 이 세미나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알짜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